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덩어리인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덩어리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으로 새롭게 된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은 지금 현재로서는 감추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날이 옵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날,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그때부터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썩어질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